네, 벌써 12월이고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시점인데 세희 씨는 올 한해 생각한다면 어떤 게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또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부터 충청북도 전역에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참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분들도 또 학생들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더해서 봄에 냉해, 과수화상병, 여름철 수해로 큰 어려움 겪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민들인데요. 올한해 우리 지역 농민의 삶은 어떠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작물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과수농가에서는 냉해와 과수화상병으로, 채소농가에서는 병충해 피해로, 벼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기 긴 장마로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20% 이상, 30%까지도 이제 감소한 농가들이 있고, 또 이제 열심히 좀 잘하신 분들은 한 10%? 거기서 수확이 원캉 안 나와가지고, 한 분의 1은 거의 작년 대비해서는 손해본 거죠. 하고 싶은 농가가 과수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근데 작년 올해 아주 밑에 젖도 났죠.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0만 7천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68년 이래로 52년 만에 최저 쌀 생산량이고 연간 쌀 소비량인 367만 톤보다 16만 톤가량 적습니다. 올 같은 해에 농민들이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다 흉년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9월달 그때쯤만 해도 이 코로나 사태 또 비가 한 50일 이상 와갖고 제대로 된 농작물이 별로 없어요. 유례를 찾기 힘든 대흉년에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달 말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반면 농민들은 수확량 감소로 농가 피해가 큰 가운데 비축미마저 풀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 공공기축미를 정부미를 방출해서 가격 안정화를 하겠다는 거 하는 건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쌀값이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 쌀값이 좀 어느 정도 요구하는 부분에 가깝게 도달했을 때, 정부미를 푸는 게 맞지 않냐. 자체 수매에 나선 농협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가뜩이나 쌀 생산량이 줄어서 현지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공 비축미를 풀어 쌀값이 떨어지면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 작황은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데, 비가 제일 많이 왔잖아요. 52일 정도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수확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정부 발표는 한 6.4% 줄었다고 최종 발표를 했는데, 농민들이나 우리가 농협에서 직접 순매를 해보니까 한 15%에서 20% 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이 농민들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작년 순매가 대비 15%는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9천 원 정도 올려서 15% 인상한 순매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미. 유례를 찾기 힘든 흉년에 각기 다른 입장과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농민들은 흉년에 생산량이 줄어 쌀값이 올랐지만 농가 소득은 줄었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쌀값도 사실은 좀 작년 대비 한만원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오른 것 같은데 이미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쌀은 없어요. 이미 이제 농협이나 일반 그쌀 이제 장사꾼들이 다 이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후로 쌀값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게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 기상악화는 채소 생산량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름철 태풍과 긴 장마로 병충해 발생이 늘어 채소 가격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2020년 건고추 유통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고추 생산량이 작년보다 20에서 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확이 원캉 안 나와가지고 세 번째 따니까 병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고추가 그래도 그나마 가격이 조금 좋은 관계로 인해서 고추 재배 농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재배 면적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계절 노동자 미입국에 따른 인력 난과 기상 악화에 따른 병충해 발생으로 생육 상태가 나빠서 고추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추도 작황이 작년 대에 비해서 뭐 20% 이상 이렇게 뭐 수확량도 나빠지고 했는데 그 현재 이제 농산물 가격이 그 생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 갖고 그 작년만큼 소득은 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농가 소득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도 축제를 취소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온라인으로 전면 개막하여 13억원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냈습니다. 그 인터넷 판매 이런 것도 판매를 많이 하는 바람에 그나마도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뭐 저기 그 축제도 못했고 그래서 인터넷 판매로다가 앞으로 이제 그렇게 쭉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추는 올해 기상 악화로 수확이 줄어 김장철 전에는 금추라 불릴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한파 속에서도 괴산 절임 배추는 판매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금년에 그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해서 3만 5천 원으로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가격을 이제 올리긴 하였는데 이제 인건비가 이제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이제 못 들어와갖고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갖고 작년만큼 그 농가 수입은 될 것 같습니다. 올봄 냉해와 여름의 기록적인 폭우로 과수 농가들도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생산량이 예년의 절반에 못 미쳐 농민들의 근심이 큰 한 해였습니다. 올해 곶감 농가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올봄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가 길어지면서 감 생산량이 50%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해 7만 개를 수확했지만 올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만 개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감 농사 진 지가 11년째인데 처음에 다른 애 같으면 자르는 거는 꽃감을 안 깠는데 올 같은 때는 그것도 아쉬워서. 과수 농가 중에서도 과수 화상병을 겪은 충주의 사과 농가들이 올해 특히 어려웠는데요. 자식같이 기른 사과 나무를 땅에 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보상금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뭐 한 16% 정도에 지불됐다라는데 24일날 12월 24일까지 뭐 완료할 예정이라 예정이지 그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비해 30% 가량 줄어든 보상금에 동의하고 매몰에 참여했지만 매몰 당시 약속했던 생계 지원 자금 지원, 농기계 감가 상각비 지원, 대체 작물 선정 시 기반 조성 지원 등의 지원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한 내에 이제 매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엄청나게 빨리 이제 보상 절차나 어떤 뭐 차후 차선책이나 이런 걸 이제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자기들 이제 그 빠져나갈 구멍만 찾더라고요. 회피할 책임 전가만 하고. 과수 매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분담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달부터야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 57건, 한 38억 정도가 지급이 된 상태고요. 그 농진청에서 이제 그 예비비 확보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속도가 더 날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그 한 20일 그러니까 중순 정도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몰 작업을 하고 밭 정리 작업을 해놓은 이후에 다시 수해가 덮친 과수 화상병 피해 농가는 지금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을 전폭적으로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우스나 특히나 그렇잖아요. 그런 걸 해주는데 자기들이 뭐 생산용이지 전혀 뭐 현실적에 이 피부에 와닿는 건 아니잖아요. 예년 같으면 사과 수확으로 농민들에게 가장 돈이 돌 때고 지역 상권도 북적북적 할 때지만 올해는 돈 한 푼 없이 내년에는 저밭에 무엇을 심을지 걱정이라는 김기영 씨. 올해 뒤늦게 심은 콩과 깨 수확으로 헛헛한 가슴을 달랠 뿐입니다. 대체 작목 그러니까 사과 산업 사과를 거의 다 묻은 농가들의 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도록 대체 작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이제
그 이쪽 지역에 더 적합하고 유리한 그런 작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올 한 해 긴 장마와 잦은 태풍 그리고 병충해 속에서도 힘껏 달려오신 농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굉장히 좀 농민들이 곤욕스럽고 어려운 20년도를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잘 좀 극복하고 내년에 또 농사 잘 치면 되시오.